뭐 하냐고요? 혜율이는 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민이 크리컬. 근데 이 아이가 그 브라사볼라라고 했는데 무슨 뭐 볼라 이래가지고 크로싱 된 거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꽃이 나오다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근데 지금 이 아이가 꽃을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이혼해서 샀었던 아이고, 이게 세벌분가 이렇게 세벌분가 있었어요. 세벌부에서 지금 네벌부를 품어냈는데, 예. 그 이 아이는 지금 잘못됐고 여기는 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꽃을 이렇게 자줏빛으로 여기서도 지금 안 벌어지거든요. 여기서도 다 물어졌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호접란 벨리나 셀프. 벨리나 셀프는 이제 벨리나에서 벨리나하고 또다시 크로싱된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트가 너무 딱 맞게 있었어요. 포트가 정말 딱 맞는 포트인데 이제 저희가 포트를 뺐어요. 빼고 그냥 여기에다 지금 살짝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포트가 크니까 저희가 수태를 많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많이 내놓고 요 잎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요. 이 포트가. 그래서 포트를 큰 거를 쓴다고 해서, 예, 포트에다가, 오, 안 들어가요. 포트에다가 다 수태를 넣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요 정도만. 지금 꽃대가 전에 있었던 거는 이렇게 사그러지면서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기 꽃대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두 개 올라왔네요. 요거는 네, 두 개 올라가 있어요. 여름에 저도 처음 나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첫 여름을 나눈 거라서 지금 신경은 쓰여요. 요거 이제 원래 올 때 나왔던 꽃대는 사그러들었어요. 네, 이렇게 사그러들고 엘리나 셀프가 둘, 넷, 다섯 개? 둘, 넷, 다섯 개, 아홉 개 남아있네요. 아, 집에 제가 키우는 거는 별도이고요.
요거를 넣으실 때 방향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네, 여기를 더 누르면 살짝 더 누르고 여기 밑에다 뭘 받치면 조금 방향이 바뀌겠죠.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했어요. 네. 벨리나 셀프. 아, 이 아이는 꽃대가 없네요. 그런데요. 따라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꽃대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셀프입니다. 꽃대들은 다 있고,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죠? 그러니까. 와, 꿀이 되게 싱싱해요. 네, 꽃대가 지금 요리 났는데요. 예, 네, 여기. 네. 뿌리가 보이실까요? 네, 우리가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티로폼이. 또 이렇게 이뻐요. 얘들은 굉장히 납작하게 막 가거든요. 네. 뿌리들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막 꽂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잘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네네. 요거는 실러리아나 요 아이들의 그 뿌리의 특징은 납작해요. 약간 여기 보면 코브라 같아. 싫어요. 실러리아나도 그냥 코트만 교체해줬어요. 그렇다고 예, 여기가 크니까 여기 부분이 크니까 아니 부분은 아니죠. 요거가 크다고 스텔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딱 고정시키는 정도만 넣고 있어요. 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 저도 지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라서 그 스텔을 많이 넣기 위한 것보다도 조금 이 아이들이 숨을 쉴 만한 곳이 큰 곳으로 옮겨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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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걸 걸어서 들려고 이렇게 해보았거든요. 살짝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러리아나는 이렇게 다 해보았습니다.
뭐 크리아나 엄마야 노빌리오 꽃 다 땄어요. 확실히 따뜻하니까 여러분 더 이제 예. 와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이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뿌리가 썩어가면서 나 좀 데리고 가요 이런 얘가 이랬었어요. 2년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잘 키우면 괜찮은 아이인데 그리고 하고 그때도 꽃대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를 다 보고 두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올라오는 애들 보세요. 슈퍼붐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그 뿌리가 말라서 예, 분주를 했었죠. 이거는 나팔순 섞고 리트이 플로럼 네네네 한 송이가 그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네네네. 요아는 에리데스 로제아라고 그 여동빈 스페너님이 요거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그거 이름을 다시 한번 예. 네네네네네. 요거는 트랜스파렌스라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는 네. 로드겟인데 잘라서 이렇게 불패 붙였는데 이렇게 다 올라오고 이렇게 났어요. 네. 요거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헐코글로썸이라 그러죠? 헤르코글로썸. 예, 근데 헤르코글로썸이 발음이 좀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몇 개만 피길래 그러려나 봐 했어요. 그때 이제 이 꽃을 보셨죠? 예, 예. 뭐, 예, 중진석꽃 이래가지고 이렇게 헤르코글로썸 이랬는데 아, 초점도 안 맞네요. 제가 손을 갖다 댔는데도 아이고 맞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피었었던 곳에까지 여기 피었었던 거 보이시죠? 예. 요거는 여기는 여기 제 손을 갖다 대면 예. 요게 꽃이 피었었던 자리인데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아이가 전체가 다 올라오네요. 네.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손을 갖다 대어야 이 아이들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아이는 꽃이 안 왔는데요. 이 아이까지 꽃이 다 왔어요. 꽃이 안 와야 내년에 필 게 있을 건데 꽃이 다 와버렸어요. 보이시죠? 다다다다 막 네. 오 대박. 그리고 제가 이 아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거 꽃이 피었던 곳에서 다시 꽃이 올라왔거든요. 안 나오려나 봐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지금 꽃몽울이 예, 예, 예. 다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도 올라오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이렇게 같이 묶어주었다가 이 아이를 펴주기는 했는데 이 보세요. 예, 이렇게 지금 요런 예, 막을 다 뚫고 오 대박 예,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아이는 호접 오렌지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도 고아가 나와요. 보세요. 날씨가 작년에 유난히 고아를 낼 수 있는 날씨이기는 했었어요. 예. 갑자기 지금 올해만 해도 여러분 6월달에 택배가 온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씨여서 이 아이들이 예, 혼돈을 느껴서 고아를 유난히 많이 내주거든요. 이 아이는 NW예요. NW. 네네네. 뒤에서 조용히 피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요거는 황금 호접인데요. 예. 항상 저는 이제 보내고 남았던 안 좋은 상태의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 보세요. 덴드로비온 콤브로텀이 와 이 아이도 꽃을 안 내고 고아를 다 내버리네요. 네네네. 이게 다 죽었어요.
예, 콤브로텀이 꽃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됐고요. 요게 신화가 두 개 여기서 나오고요. 예, 여기서는 예, 고아가 세 개가 탁 나오네요. 꽃을 안 주고 고아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를 뒤에 아이들을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그 형이 안 무너지고 잘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요, 네. 트리쇼. 트리쇼. 예. 네. 요거는 자이라 골드인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자이라 골드를 세 개를 합식을 했는데,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그 오거나 좀 그러면, 네. 뒤에다가 밑에다 제가 깔망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아이에게, 이에게서 신화가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여기서 신화가 올라오네요. 에에에. 아, 이제 농수화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안 되는데, 에에에. 요거는 구경하고 잘라줘야 되겠어요. 네. 복분자가, 예, 네, 복분자가 익어갑니다. 네. 이렇게 까맣게. 네, 두 아이들도 여러분께 아직 소개를 못 했는데 네스터 알바라든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루티 호야입니다. 루티 호야 이름이에요. 호야 루티. 근데 뒤에 뒤에 지금 왕방울만하게 두 개가 크고 있죠. 요 좀 내려놔야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내렸어요. 밑으로 내렸는데, 예, 저의 뒤에 한 송이가 있고요. 여기 한 송이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커요. 여러분, 그리고 신기한 것은, 카틀레아가 화포 없이 꽃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문가님들은 에헤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험에서 그래요. 예, 그런 분을 또 몇몇 분 만났고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야가 뭔가 딱 달라붙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예, 찢어주었더니 안에 화포가 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보이시죠? 네. 화포가 또 있어요. 화포를 찢어주었더니 화포가 또 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요는 라비아타 루브라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도 화포가, 화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 보세요. 저 아이도 그랬듯이 화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화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는 변인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라비아타 루브라거든요, 이 아이들은. 네네네네. 그래서 신기하다.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시브리즈도 화포 없이 몇 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지금 보면 3페탈이라고 해서 이렇게 3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변이를 일으켰더라고요. 변이를 일으켜서 보세요. 원래 3페탈은 그렇거든요. 여기에 지금 립에 컬러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들어 있고 여기도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 경우도. 근데 아예 없는 저런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네네네. 이거를 방송을 보내고 나니까 한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모 난원에서도 이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컬러가 빠져버린 거고. 변이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 네네네. 네, 육기 화이트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화기가 그렇게 길던 요 아이도 햇볕이 강하니까 너무 강강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아이가 화포가 꽉 찼네요. 예, 꽉 차서
벌어지려고는 합니다. 네네네. 저기 뒤에도, 두 번째 화포, 그 아이가 컸는데, 예, 이 아이가, 여기 화포가 안에 빵빵하게 차야 되거든요. 차지 않고 뭔가 딱 달라붙어 있다 계속 그렇다라면 상태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도, 예, 라비아타 누브라도 화포를 찢어주고 나니, 세상에, 이런 세상에, 예, 안에 화포가 또 있었어요. 꽃이나 들어있을까요? 두 번째 화포에. 네네네. 그렇게. 그런 일도 있더라. 네. 여기에서 호야 여기가 하나가, 예, 다 졌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서 지금 피려고 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제 요 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예, 두 개가 꽃대가 맺었고요. 요 아이도 꽃대가 또 맺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번 꽃대가 생기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자르지 마시고요. 요거를 좀 더 호야 기둥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예, 걱정이네요. 예. 여기는 아나스몸하고 프리뮬리엄하고 크로싱된 아이입니다. 네네. 이 아이도, 예, 오늘만 보고 잘라주려 합니다. 예, 카틀레아, 티포 아줄라타와 아이가 크로싱된 아이인데요. 제가 그 화분이 요거가 있고 요 화분이 또 있어요. 네네네. 요 화분이 하나가 또 있어요. 네네네. 두 개나 있어요, 제가. 네네네. 스톤필드하고 싱크엔텐다리오하고요. 네네네. 지금 요 아이가 나와서 뿌리를 내려서 뒤에까지, 예, 팽팽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 울망졸망, 예, 신화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신화가, 크리아나가 다섯 개가 올라왔네요. 한번 올려놓고 볼까요? 네네네네네. 오, 여섯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 나오는 것만요. 요 앞에 나왔던 거는 두고요. 네네네. 요는 도나빌마라는 아이였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거 50만원이었었어요. 네네네. 도나빌마, 예. 요거 분주에서, 두세 사람 갈라가줄까요?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하하하. 오,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뒤에까지도.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름에 양 꽝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예. 결국은 지금 여름을 잘 넘겨야 되는데요. 쪼글쪼글했던 그, 노빌리오죠, 이 아이. 세미알바예요. HI 셀프인데요. 예. 그, 쪼글쪼글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살이 차 올라오고 있고, 저 뒤에도 지금 살짝 살이 차 올라오고 있고요. 저게 세 개로, 200만원짜리가 세 개로 나누었었던 아이예요. 네네네. 아라타. 네네네. 저기 해구에서 하나 해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하나 있고 그래요. 네네. 지금 네, 이게 아라타가 여기서 조금 하나가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노빌리오는 네, 조금 오크리아나보다 항상 5도 높게, 네, 관리를 하시면 꽃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다른 아이들이 조금 네네네네네. 다른 아이들이 조금 힘들겠죠. 그렇게 오도가 높으면.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예. 좋은 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여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걱정이시죠? 근데 저도 걱정이죠. 저도 처음 나눈을, 올 여름을 나는 아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도 제가 터득을 해봐야 되죠. 그죠? 예. 조금 뿌리들이 다 그거 썩었었던 체리우드, 요것들 지금 제가 다시 다 갈라 넣어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웨딩, 예, 젠마니, 예, 요거는 지금 퍼프락타로 알고 있는데 꽃이 피어보질 않아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퍼프락타는 퍼프락타인데
퍼프락타 알바인지, 네, 그거가 지금 조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딱 붙었었던 아이가 지금 이제 분리는 조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예. 이 아이도 퍼프락타. 퍼프락타가 이렇게, 예. 지금 꽃을 피워봐야 되기 때문에, 예, 신화가 세 개가 올라왔고요. 여기도 하나가 올라와 있고요. 네네네. 요거도 지금 신화가 하나 또 올라오고 있고요. 예. 요거는 퍼프락타 루비아이라고 입이 루비라서,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예, 플로리반덤. 예. 요거는 이제 다 쳐서 안 될 것 같아요. 가위로 다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세이른 파데니아. 네. 지금 세이른 파데니아가 쭉 펴고 있고요. 잔타브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요. 네네네. 엘자베스 앤 대품입니다. 네. 벌버 필름이죠. 네. 다와지감난, 네. 네. 부작에 잘 붙어서, 예. 네. 요것도 부작에 너무 잘, 넓고 잘 붙어서, 네. 요 아이는 벌써 꽃이 져갑니다. 제일 먼저 폈던 아이거든요. 네네. 요 아이들을 이렇게, 네. 네. 소엽.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